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간밤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직전 FOMC 회의에서 빅컷 단행을 했는데 자세한 내막을 열어보니까 연준 의원들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빅컷 진행을 했지만 다음번 FOMC 회의 때는 오히려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크게 올라오고 있는 만큼 오늘 공개됐던 의사록의 내용들 꼼꼼하게 다시금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자세한 내막을 확인을 해보면 이번 회의에서는 4년 만에 처음으로 0.5%포인트라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죠. 일부 정책 결정자들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낮아졌는지를 확인하고자 0.25%포인트의 작은 폭을 선호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빅컷 진행이 됐습니다. 또 여기에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었던 미셸 보우먼 이사 같은 경우는 끝까지 0.25%포인트의 인하를 지지했다라고 하고요. 2005년 이후로 연준 안에서 이사 간의 금리 투표에 이견이 나타났던 것은 이번 회의가 첫 사례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다수의 위원들은 정책 정상화의 점진적인 경로와 더불어서 시간을 두고 정책 제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0.25%의 인하를 지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다만 대부분의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진전과 노동시장 리스크 균형을 고려할 때 빅컷의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최근 경제 지표를 보면은 노동시장이 우리의 예상보다도 더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9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25만 4천 명 증가를 했었고 실업률은 4.1% 하락하면서 연준이 향후 인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정책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결정을 요약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연준이 더 급진적인 인하 대신에 점진적인 정책 완화를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CME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현재 다음번 FOMC 때 연준이 스몰 컷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 지속적으로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것이다 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현재 20%의 투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구글과 여러 가지 기업들의 이야기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구글 안에서의 일부 사업이 매각이 될 위기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법무부와 관련돼서 반독점 이슈가 현재 구글을 크게 발목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구글 사업을 분리 매각해야 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자세한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지난 8월 5일이었죠. 이 아미트 메타 연방 법원 판사가 법무부의 제소에 따라서 구글을 검색 독점 기업으로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 이후 아직 처벌 수위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법무부가 사업 분리 매각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 직후 항소를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최종 결론이 나는 내년 8월 이후까지 일단 구글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구글은 AI 검색 서비스가 그동안 축적한 검색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본인들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자부를 해왔는데 바로 이 부분을 법무부는 반독점 요인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또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이나 삼성의 스마트폰이나 웹 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 엔진으로 구글을 채택하도록 거액을 지불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쟁 업체나 스타트업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봤는데요. 구글 리앤 멀홀랜드 규제 담당 부사장은 법무부의 문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검색 관련 사업에 대한 법원 판결의 법적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비자나 기업 그리고 미국 경쟁력에 의도하지 않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글은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서도 동일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럽 쪽의 소송은 올해 말에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현재 이런 상황을 놓고 여전히 반신반의하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과거 20년 전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동일한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잘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당분간 바로 사업을 매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오늘은 투심이 조금 위축되면서 구글의 주가는 2% 정도 하락한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구글과 함께 M7 안에서 동일하게 주가 하락을 보였던 것은 바로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로보택시를 앞두고 현재 기대감이 약간은 불안감으로도 바뀌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3분기 동안 중국 안에서 테슬라의 출하량이 다시 한번 긍정적인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중국에서 테슬라가 9월에만 약 88,321대 차량을 출하했다라고 하고요. 전년 동기보다도 19.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월에 출하량보다도 1.9% 더 늘어서면서 테슬라 3분기의 총 판매량은 이전의 최고치였던 작년 4분기를 뛰어넘는 출하량을 공개를 했고요. 중국의 판매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3분기 전체 글로벌 차량 인도량은 46만 대 정도로 일부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약간 적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안에서 지난 9월 동안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증가했던 배경은 중국 정부가 오래된 자동차를 새로운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원화로 380만 원 정도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보조금 정책은 10월까지도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번 10월과 관련된 글로벌 판매량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 앞으로 다가온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현재 전 세계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원래는 지난 8월에 공개 예정이었지만 디자인 변경 이슈로 두 달 정도 밀려서 결국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전 11시에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이날 행사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은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캡이라고 지칭한 로보택시의 공개입니다. 이 사이버캡은 투도어, 2인승으로 사이버트럭과 유사한 각진 모서리,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 마감을 특징으로 하는 콤팩트한 차량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이버캡 안에는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이 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들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라고 반대를 했었지만 머스크가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온 만큼 이 여러 가지 디자인과 관련된 궁금증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번 행사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에 대한 업데이트도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투자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현재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울러 로보택시 행사에서 이번에 맥도날드와 함께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자율주행 배달 실현이 되는 가능성도 있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맥도날드가 본인의 이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10월 10일 이 큰 것이 온다, 무언가가 터질 것이다 라는 게시글을 올렸고 일론 머스크가 해당 게시글에 웃음 표시의 이모티콘을 남기면서 맥도날드와 테슬라 간의 분명한 무언가의 협업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장중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내일 오전에 공개가 되는 만큼 오늘 중간에 열리게 되는 미국 증시의 분위기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현재 미국 안에 또 하나의 큰 변수로 작용되는 부분은 이 허리케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100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초강력 허리케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집계되고 있는 경제적인 피해만 하더라도 무려 200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치적인 변수로도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초박빙으로 불리고 있는 핵심 경합주의 투표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이니 만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해외 순방 일정까지 취소시키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허리케인의 이름은 밀턴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남동부 인구 밀집 지역인 플로리다주를 관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해당 지역은 경합주이기 때문에 판세는 그야말로 초박빙인 상황이고 통상 이런 재난 상황이 펼쳐질 때 투표율은 보통은 떨어지는 상황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지난 2005년에 있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나 2018년에 있었던 마이클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고요. 또 재난 선포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과거에는 트럼프가 오히려 우세했던 것도 현재 데이터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수들로 이들 주의 결과, 나아가서 대선 전체 결과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확인이 되고 있고 정치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현재 미국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최대 1,0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월가의 전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25년 재보험 가격이 급등해서 일부 보험사들의 주가가 대려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허리케인 밀턴은 오늘이나 11일 이른 시간 플로리다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파로 인해서 현재 디즈니랜드라던가 올랜드의 테마파크 등도 일부 폐쇄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암호화폐는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6만 3천 달러대 나름 가격 방어를 잘 해주고 있던 비트코인은 간밤 6만 달러 선까지 내려왔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함께 확인해 볼 부분은 바로 스테이블코인의 유동성이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다라는 게 되겠죠. 스테이블코인은 말 그대로 기존 법정 통화의 가격이 1:1 비율로 패깅되는 코인들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은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으로 코인을 교체하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의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하려는 구매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가격 자체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의 유동성 증가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의 증가세도 함께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